시초가 이 종목입니다. 자, 흥미진진한 수익률 대결이 굿모닝 세븐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.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요즘 뭐 활약이 대단하시다고 들었습니다. 아닙니다. 자,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. 화면을 먼저 보시죠. 네, 자, 보겠습니다. 수젠텍이 네, 9% 수익이 났고요. 넷마블이 2% 수익을 기록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은 7.64%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. 자, 계속해서 하창환 본부장께서 지난해부터 관심을 가졌던 한 바이오 관련주가 최근에 급등을 보이면서 네 그렇죠. 수익률이 기록적으로 나타났는데 네. 아, 오늘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, 대응이. 어제부터 공매도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여서 어떤 네. 종목 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. 일단 업종부터 여쭤볼게요. 어떤 업종에 관심 갖고 계세요? 일단은 식음료 업종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서도 식음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일단은 뭐 지금 자체적인 그런 흐름보다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수요 회복에 따른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앞으로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수익률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이 좀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뭐 농산물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가격들도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 이게 제품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미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땐 지금 당장은 이 농산물 관련된 원자재 가격은 높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제품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스프레드 확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고요. 백신에 대한 그런 접종도 뭐 약간은 좀 지연이 되고 있지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코로나가 사실 초반에 굉장히 확대가 됐었던 때보다는 확실히 소비나 이런 수요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점진적으로 백신이 진행이 더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수요 회복은 좀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또 이제 뭐 계절적인 성수기도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. 아무래도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에서 뭐 특히나 이제 음료수나 이런 쪽은 이제 여름 계절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또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전반적으로는 이런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일단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은 좀 연이어서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음식료주에 관심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 안에서 특히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? 네, 롯데칠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이 워낙 또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위치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차트 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배열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편안하게 편승이 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. 또 후반으로 갈수록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또 최근에 이제 맥주 가격 인상으로 좀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맥주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흐름들은 나타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뭐 불매 운동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간다라면은 이에 따른 좀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그다음에 코로나19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뭐 맥주라든지 음료라든지 조금씩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뭐 콜라 뭐 제로 뭐 펩시 제로뿐만 아니라 뭐 사이다 제로 이런 좀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좀 판매가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주류 쪽으로도 뭐 클라우드 생 그리고
그리고 처음처럼 리뉴얼 등을 진행을 하면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특히 맥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OEM을 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뭐 고정비 부분에서 조금 더 효과를 많이 이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 뭐 ZBB라고 해서 이제 매년 예산을 다시 편성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공장 가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탄산에 대한 이런 뭐 원가를 좀 낮추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뭐 구조적인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영향으로도 이 기업의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들도 좀 있고요. 일단은 음식료 전반적인 업황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 접근하기 용이하다라는 이런 삼박자가 좀 맞춰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격 전략 전해주시죠. 요즘 계속 우상향의 그래프네요. 네,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바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가격 같은 경우 사실 상단을 좀 높게 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.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목표가는 17만 5천 원 라인까지 전 이제 고점 라인 쪽 박스권까지는 충분히 좀 무난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제 손절 라인은 13만 5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는데요.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일봉상으로는 정배열이 이제 잘 나와주고 있고 역별에서 또 정배열로 바뀌면서 이제 우상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다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주봉상으로는 좀 변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주봉상으로 지금 중장기 이평선들을 단기 이평선들이 좀 뚫어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계속적인 흐름들이 이어져 나갈 가능성은 좀 크겠다. 뭐 월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좀 유적 패턴 만들어주면서 이제 목선 뚫어주면은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좀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날씨가 좋아지면 밖에 나가서 술 마실 일밖에 없죠. 그렇죠. 계절적인 수혜주. 이미 근데 많이 올라 있네요. 바닥권에서는 네, 좀 네, 올라오긴 했는데. 더 오를 것 같다. 작년 네. 11월부터 그것들을 다 노리셨던 것 같습니다. 저점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. 네. 저희 수익률 리뷰를 안 하고 지나가서 네. 네, 마침 시간이 좀 남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젠텍과 넷마블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수익률 점검. 좀 해주시죠. 그럼 뭐 이제 네. 한국조선해양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일단은 뭐 조선업황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친환경적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정별 만들어져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모멘텀들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 수주치를 이미 절반 정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뭐 추가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네. 수젠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두 가지 FDA EUA를 좀 받았고 그 다음에 홈키트를 좀 인증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시세가 나와 주다가 이번에 좀 눌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모아가신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, 본부장님. 네, 감사합니다.